자네는 내 딸 어딜 보고 반한 건가? 아빠! 그래, 뭘 보고 반한 건가? 없습니다. 하나, 둘, 셋, 야! 정남민! 와, 엄청 예쁘다. 비 내리는 호남성. 아, 아가씨. 아, 근데? 아이, 조금 예쁜데. 어? 아저씨랑 오늘 놀까? 응? 저 아가씨가 지금 위험한 것 같은데 안 되겠다. 도와줘야겠어. 저기요, 아저씨. 저 아저씨 그러시면 안 되죠. 아이, 그냥 어 내 딸 같아서 그러는데 넌 뭐야? 뭐 얘가 네 남자친구라 되는 거야? 에이,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앞으로 제 아내가 될 사람한테 그러지 마세요. 괜찮으세요, 아가씨? 아, 네. 아뭐 괜찮으시면 정말 다행입니다. 혹시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아니,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저랑 같이 식사라도 한번 하실래요? 하하하하하하하. 아, 좋지요. 그렇다면 저녁에 뵙는 걸로 합시다. 저 초면에 실례지만 첫눈에 반했다는 말을 믿으십니까? 아, 조금은 믿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라면에 귤을 넣어서 먹는 이상한 취미가 있는 사람인걸요. 오, 이럴 수가. 이건 정말 운명이군요. 저도 라면에 귤을 넣어 먹는 취미가 있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 당장 결혼해요. 좋아요. Very good. 두 사람은 라면에 귤이 다 퍼져서 눅눅해지고 곰팡이가 필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서로의 서약의 키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야! 사랑해! 나도! 쭉! 말? 뭐하고 있어? 아, 아빠! 내 말이 마음대로 들어오지 말라고! 아임, 아빠는 우리 사랑하는 딸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렇지! 친해지고 싶으면 그냥 이번에 우리 오빠들 콘서트 보러 가게 용돈이나 줘! 이 대머리 빠빠가! 아이, 뭐 걔네들이 널 키워준 것도 아닌데 아빠보다 걔들이 좋아? 당연히 걔들이 더 좋지! 아빠 와꾸를 봐! 정상인가! 그런가? 아유, 알았다. 자, 여기 3만원! 아빠 사랑해? 아, 그래, 그래. 딸한테 사랑하라는 말을 들으려면 3만원이나 줘야 한다니. 아유, 애가 사춘기라 그래요. 당신 이해해요. 허허허, 그래요. 다 크면 효도하겠죠. 아빠 소개할게요. 여기 내가 만난 사람. 그래, 자네는 무슨 일을 하는가? 예, 아버님, 전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그러면 자네, 아주 중요한 질문일세. 자네는 내 딸 어딜 보고 반한 건가? 아빠! 아니, 뭘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아, 정말. 제발 가만히 있어주렴. 그래, 뭘 보고 반한 건가? 없습니다. 뭐?
딸을 반하지도 않았는데 그렇다고! 그게 아닙니다. 저는 시연이가 시연이라 사랑하는 거지. 시연이의 모든 것이 좋아서 반한 거지. 그런 하나하나 뭐 좋아서 그렇게 반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와, 심쿵이야, 심쿵. 저런 모습을 좋아해주다니. 솔직히 나는 우리 딸이 시집을 갈 거라고 상상도 못했네. 어디 뭐 미국 같은데 전투 가가지고 엘리전트로 그 뭐 군대나 졸업할 줄 알았지. 아빠 조용히 하네. 알았어, 미안해. 아무튼 좋아. 그 정도면 통과다. 이 정도면 내 딸을 줄만하구만.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 그래 여보. 이 사위랑 시연이는 도대체 언제 오는 거요? 글쎄요, 곧 올 때가 됐는데. 아이고, 성격도 급해라. 아유, 문 열려 있다, 들어와. 들어갔다. 아, 저희 왔습니다, 아버님. 어머, 아빠 얼굴이 뭐야, 얼굴이. 아유, 비타민 부족이네, 얼굴이. 내가 준 영양제 잘 챙겨 먹으라니까. 아유, 괜찮아, 괜찮아. 어, 이게 다 너희들 키우느라 힘든 내 삶의 흔적이야. 얼마나 보람찬 건데. 어. 그래, 그래. 다들 멀리서 오느라 수고했어. 아닙니다, 장모님이요. 네. 얼른, 밥들 들어. 여기가 그래, 아주 맛있게 나왔어. 와, 엄마 밥이다. 맛있기. 아유, 저거 아주 나이를 먹어도 아주 내 눈에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꼬맹이라니까. 여보, 우리 참 행복하게 산 것 같지 않소? 그러게 말입니다. 당신을 만나서 참 행복했소. 아이고. 여보, 괜찮소? 여보! 나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 이렇게 가도 여한이 없소. 당신이라도 오래오래 사시오. 어, 여보! 사랑했소. 아,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안돼! 여보, 안돼! 뭐야? 내가 잠깐 졸았나? 뭐야 저거는? 저건 내 아내? 이거 잠깐만, 이거는 꿈이 아니야. 꿈이 아니라 예지몽이었다고. 그래, 그렇다면 바로 저 앞에 남자가. 맞아, 저 남자가 옆에 있어. 그렇다면 이건 예지몽이 확실해. 저 남자를 무찌르고. 다시 아내와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야. 좋았어. 빨리 와라. 저기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아저씨가 이 아가씨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미쳤나? 내 딸이요. 당신 뭔데 우리 아빠 날려? 그게 아니라. 아버님! 그게 아니라! 아버님? 어? 너 뭐여? 아빠 참아요! 딸! 너 이런 남자친구 있었니? 아니, 제가 이렇게 생긴 사람이랑 어떻게... 아빠 나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대체? 그럼 얘 뭐여? 몰라요. 아빠 그냥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미친 사람 같으니까 내려요. 딴 데 가죠. 아이, 가자. 아이씨. 여보 잠깐만. 여보. 아이씨, 소름 끼쳐. 가자, 딸. 왜? 여보. 아이, 결혼 반대야. 아유. 나도 싫어요. 여보.